참가함수 합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주 나오진 않는데 한 번씩 툭 튀어나와가지고 애들 완전 당황스럽게 만드는 파트거든요. 얘는 조금 암기성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어차피 너가 미적분 들어오면서 외워야 될 게 엄청 많아졌죠. 자, 두 삼각함수의 합인데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를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려고 어떻게든 노력한 거죠. 그래야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나오니까. 자, 난 이걸로 풀진 않습니다. 코사인으로 푸는 게 어렵진 않은데요. 사인을 이용해서 나중에 코사인을 만들면 되거든요. 얘하고 얘 차이는 각이, 이 각에서 90도만 빼면 돼요. 애초에 정리할 때 그렇게 증명하는데 내가 이걸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제 빈도도 엄청 낮고 이것만 알아도 문제 다 풉니다. 알겠어요? 이걸로 문제 풀리는 거면 이걸로 풀리게 돼 있어요. 다르게 이걸로 풀리는 거면 이걸로 풀리게 돼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표현 방법만 두 가지로 나타낸 거고 쌤 이걸로만 정리해 줄게요. 됐니? 자, 뭐 증명이 필요하면 둘 다 해도 되는데 일단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라고 돼 있어요. 됐니? 그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잘 봐. 책에서도 지금 단 뭐 이렇게 적혀있죠? 맞지? 여기에 세타밖에 없는데 갑자기 알파가 튀어나와 버렸거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자,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에서 저 앞에 나오는 사인 앞에 있는 놈을 A, 코사인 앞에 있는 놈을 B, 얘를 X와 Y 좌표라고 가정하고 풀어버릴 겁니다. 내가 정리를 할 때. 얘는 풀게 되면요, 얘가 X고 얘가 Y예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사인과 코사인은 90도 상에서 역함수 관계죠.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2분의 파이 빼기 들어가버리면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잖아. 맞지? 그놈이라서 똑같은 거고 일단 내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러면 이거 A, B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당연히 뭐 이 길이는 뭐가 되고 B가 되고 이 길이는 A가 되겠죠. 됐나? 이때 이 각을 내 마음대로 알파로 하겠다고. 됐어요? 요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요렇게 잡으면 저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이거야. 됐지? 그러면 자, 정리해볼게요. 사인 알파는 얼마예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가 되겠죠. 아, B가 되겠죠. 맞니? 뭐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돼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가 되겠죠. 맞지?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바꾼다. 그러면 쌤, 이 식에서 B는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사인 알파 곱한 거고요. 여기서 이 식 가지고 만들면 A는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곱한 거예요. 맞나? 대입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자,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죠. 맞니? 자, 얘는 A 자리에 내가 뭘 집어넣겠다 지금?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사인 알파, 저 코사인 알파를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세타죠. 맞니? 이해됩니까? 그 다음 더하기 B 대신에 얘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사인 알파. 여기에다가 뭐? 코사인 세타까지 곱해야 되죠. 됩니까? 이해돼요? 얘 묶어내면 얼마 나오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와 안 나와? 나와. 자, 그럼 남는 거 먼저 적어볼까요? 남는 거 적는데 우리 그냥 보기 편하게 내가 요거부터 적을게요. 그러면 사인 알파 더하기 아니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맞나? 더하기 얘 적으면요?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 됐나요? 어? 요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네.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예요. 그럼 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어떻게 돼요? 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가 되겠죠. 뭐 세타 플러스 알파에도 상관은 없죠. 지금 여기서는
맞죠? 자,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왜 이걸 이따위로 바꾸고 푸나? 자, 식을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방법이 그 문자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맞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이 알파는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알겠나? 근데 이 알파 아까 어떻게 구했지, 내가? 이 알파에 대한 값은 내가 앞에 나오는 이 A와 B를 통해서 이걸 만들었지. 그러니까 너 지금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이게 그려져야 돼. 알겠어요? 저걸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어차피 알파를 몰라, 너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려져야 된다고요. 됩니까? 자, 이게 그려져야 되고, 그래야 뭐 이 값에 대한 덧셈 정리 이걸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최대나 최소만 물었어. 이거에 대한 최대나 최소값을 물었다.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지. 왜? 여기는 어차피 사인값이니까 G까지께 많이 커봤자 마이너스 1, 1에서 1까지 안에서 움직이고 가장 작아봤자 마이너스 1부터 1 안에서 움직이니까. 맞죠? 그래서 최대와 최소는 이놈의 절대값에 플러스 붙인 거와 마이너스 붙인 거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 코사인도 증명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 남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걸 B,A로 놓고 정리하고 얘를 베타로 잡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다 이 말이야. 두 개 더해서 이 베타가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베타는. 그러니까 아, 내가 만약 여기에서 이걸로 넘어가려고 하면 알파 대신에 뭘로 바꿔? 2분의 파이 빼기 베타로 가면 되죠. 맞죠? 그러면 사인이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으로 바뀌게 된다고. 이해됩니까?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알면 이걸로 풀 수 있어. 풀 수는 있는데 맞죠? 우리 덧셈 정리도 알고 이제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지금 패스한다. 왜? 대부분 다 사인으로 나오게 되고 일단 가장 큰 거는 많이 안 나오고. 됐죠?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뭐 이게 또 다시 엄청 중요해져서 계속 나온다면 우리가 좀 더 봐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모의고사에서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긴 했지만 그냥 정리할 때도 요 정도만 알면 다 넘어갔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로 바로 넘어가면 되죠. 아, 뒤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내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처럼 공식을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사인에 세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거는 적을 수 있어야 되지만 방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알파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됐죠? 그 내용입니다. 쌤 얘기하는 게. 되겠니?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좀 지저분하네. 자, 문제 한번 봅니다. 자, 일단 2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세타인데 우리 아까 봤을 때 자, 뭐, 문제도 사인으로 해놨죠? 자, 아까 봤을 때는 최소한 여기랑 여기는 각이 뭐여야 돼요? 같았어요. 맞죠? 풀어라 이거죠. 이거부터 정리해라. 그러니까 왜? 우리는 지금 덧셈 정리 배웠으니까 맞죠? 덧셈 정리도 하면서 같이 써라 이 말이죠. 적어볼게요. 그럼 얘는 2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에 자 이거 정리합니다. 코사인 덧셈 정리는 코코사스입니다. 맞죠? 그러면 루트 3에 코사인 세타 코사인 3분의 파이 얘가 더하기니까 뭐 해야 돼? 빼야 돼. 사인 세타 사인 3분의 파이죠. 됐나? 자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예요?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예요? 2분의 1. 금방 2분 루트 3 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사인 3분의 파이는? 이씨, 뭐야?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 2분의 루트 3이죠? 어, 내가 코사인 적어야 되는데 사인 적었나? 자,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자, 분배 풉시다. 얘는요, 2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빼기 2분의 3 사인 세타가 됐나요? 자, 사인 동량이니까 정리하면 얘는 2분의 1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죠. 맞지? 자, 아까 이거 정리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나? 얘는 표현 방법만 알면 된다 했으니까. 값을 구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맞지?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 얘 제곱하면 4분의 1. 얘 제곱하면 4분의 3. 맞나? 그리고 사인 뭐 돼야 돼요? 세타 더하기 알파죠. 맞아요. 자, 이 알파 값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죠. 이게 특수각의 가능성이 엄청 크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가 지금 2분의 1이야. 맞죠? 이거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면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그러면 쌤, 요게 B만 봅시다. 이게 2분의 얼마? 1이죠. 얘는 2분의 얼마? 루트 3이죠. B로 보면 얘는 2분의 얼마로 나와야 돼요? 2로 나와야 되죠. 맞나? 이해됩니까? 그러면 다시 1대 루트 3대 2네. 1대 루트 3대 2는 30, 60, 90의 특수각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계산한 각은 이게 60도죠. 그래서 답 적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요건 1이죠, 지금. 사인 세타 더하기 얼마? 3분의 파이가 돼버리는 거야. 됩니까? 책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해놨을 텐데. 맞죠? 각까지 다 구해놨죠? 됩니까? 2번도 안 봅니다. 그게 뭐 모르면 뭐 버리면 되고, 실제로. 정리할게. 얘도 건드려야 돼요. 2루트 2. 그 다음에 얘는 사인 법칙이네요. 사, 코, 코사입니다. 맞죠? 그러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4분의 파이. 뭔데요? 더하기죠. 부 그대로죠.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세타. 오케이. 이렇게 되고 빼기 4 사인 세타예요. 자, 정리합니다. 조금 빠르게 갑시다. 어차피 얘나 얘나 둘 다 2분의 루트 2거든요. 그럼 2분의 루트 2랑 얘랑 곱하면 2. 맞나요? 그럼 얘는 2 사인 세타. 또 얘랑 얘랑 곱하면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빼기 4 사인 세타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입니까? 어, 쌤, 코사인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죠. 너가 계속 적어봐.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내처럼 계속 적어봐. 사인인지 코사인인지 구분도 못해. 자, 얘 정리합시다. 얘는요, 루트 4 더하기 4 맞나?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죠. 맞지? 자, 이 알파 값 구하자고. 자, 얘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2, 2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얘는 어떻게 나와요? 요거 지금, 요거 몇 도야? 45도가. 그러면 실제로 요 각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이 각에서 재야죠, 시초선에서. 요 각 어떻게 돼요? 4분의 38. 따라서 얘 정리하면 2루트 2가 이거. 사인 세타 더하기 4분의 38 됩니까? 됐나요? 혹시나 쌤 실수해가지고 답 틀리면 얘기하세요. 그 다음, 아, 최대값하고 최소값 구하래. 이런 문제가 땡큐죠. 왜냐하면 세타 정도 따위는 내가, 아니 알파 정도는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친절하게. 맞나? 이거 답 구할 수 있죠. 실제로 난 이것만 먼저 구하겠다. 아, 최대 최소 구하라 하면 이것만 알면 되고, 얘는 루트 3 더하기 1의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잖아. 맞죠? 굳이 구할 수는 있어요. 알파 값도 맞지. 근데 어차피 이 사인이라는 놈은 가장 커봤자 얼마고 1이고 가장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죠. 범위가 전체니까. 그러면 얘가 1이라는 가정으로 들어가버리면 얘는 얼마 돼요? 2네요. 그러면 2 더하기 1이니까 맥시멈 값은 얼마 돼야 돼요? 이래 되죠. 자, 스몰로 간다는 말은 얘가 마이너스 1일 때겠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별거 없어요. 아, 그래서 요 앞에 나온 거에 부호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이게 최대와 최소에 대한 값이다. 됐습니까?